뭔지 모르고 이거 달라고 했어요. 다음번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이거는 갓 했을 때 새벽에 나서 한번 먹어볼 거고 이런 것들은 제가 태국 그러니까 와서 완전 질 빠진 음식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완전 질 빠다. 지금 가다가요. 완전 알고 덜질 빠져요. 덜질. 미니스타 편의점 앞이에요. 테이블 딱 하나. 테이블 딱 하나. 옆에 아주머니 식사고 방금 가셨는데 이게 오고 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만드는 걸 봤는데 뭐 절보로 막 봐 뭘. 건강이네. 한 며칠째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 계속 먹고 있어. 운명인가? 먹겁니다 나는. 이거 호불호 확 갈린다. 뭐지? 전혀 못. 그냥 닭고기 맞고. 뭐 국물도 봐라. 이 친구는 밥이랑 국물을 봐. 아까 서영애가 전시회 쪽에다 먹던 게 이 음식이야. 지금 먹는 음식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생강덮밥이에요. 생강덮밥. 맛있어. 먹을만해. 호불호는 갈려. 난 이게 뭔지 궁금해. 뭘 먹어? 해파리인가? 마트에 햇반이 없어. 햇반이 있을만 하잖아. 햇반 근데 없어. 당연해. 왜 길에 흰 쌀밥 있어. 이렇게 딱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햇반 올렸어. 얘도 부친성 있다. 나랑 비슷한 놈이네. 얼마인지 모르고요. 50바트를 주니까 10바트를 거슬러 주네요. 우리 돈으로 1600원이에요. 이거 비싸다고 해야 되나 싸다고 해야 되나. 베트남 그 호이안에 돼지갈비 덮밥에 비하면 비싸죠. 국물 안 주고 계란 하나에 생강 잔뜩 얹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 식당 바로 옆에 고추집이 있어요. 이거 돼지고기에 이걸 같이 사서 먹어버리면 되겠다. 여기서 고추 하나 들고 올라가서 밥 먹고 이래버려도 되겠구나. How much? 10? 10 baht? Is this 10 baht? 10 baht? 아 전부 all 10 baht? 어 이거 그냥 전부 다 all 10 baht 그럼 따로 소스 이렇게 주고 밥을 이렇게 따로 판다니까요. 밥을 이렇게 그러면 400원에 밥 한 공기 뭐 200원, 400원. 야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는구나.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한 몇 시간 동안 알아봤던 집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보이시는 오렌지색 집은요 일반 민가예요. 민가 분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민가고요. 그러니까 쿵푸어스를 보면 나오는 그 집단 거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타이쿤? 티쿤? 슈트라고 보이죠. 이제 요게 유력했어요. 지금 계약한 집보다 100바트가 더 아니 500바트가 비싸거든요. 500바트 맞아. 500바트가 비싼데 시설은 여기가 훨씬 좋아요. 천장도 아주 높고 뷰도 좋고 그래요. 근데 보증금을 크게 요구해요. 디포지.
디포짓이 그 월세만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 주인이 사장이 인도 아저씨인데 하여튼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알아봤던 집이 저기 건물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길로는 저길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유력했던 게 이 집이거든요. 어딘가 하면 여기 이 전신주 기둥 뒤에 있는 건물들 보이죠? 아 저기 앞에 보이죠? 그 타이쿤 보이죠? 또 하나 또 다른 타이쿤 보이죠? 여기를 지금 생각했는데 괜찮았어요. 가격도 제가 지금 계약한데 그리고 아까 타이쿤 슈트랑 비교했을 때 가장 쌌어요. 어느 정도 쌌냐? 3,000에서 4,000바트 정도 쌌어요. 큰 돈이죠. 그쵸. 10만을 넘어가죠. 근데 왜 안 했냐? 직원들이 전부 다 할머니, 아줌마들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막 들어가니까 그냥 그 티 같은 것도 주고 마스크 지금 까만 거 이것도 얻은 거예요.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왜 안 했냐? 개가 있어요. 개가 세 마리가 개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저 물려고 했던 그 개랑 똑같이 생겼어요. 덩치는 그냥 한 마리당 사람만 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얘기하니까 자기 개는 절대 안 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식 그런 놈 아니다. 저 사고 쳐가지고 학부형들을 떡하면 내 자식 그런 애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짐승도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친해지면 되지 않냐고. 안 돼요, 잘. 인종이 다르니까요. 저한테 다른 냄새가 나나 봐, 얘들 입장에서. 베트남의 그 악몽 때문에 그냥 큰 개는 싫어요. 작은 개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큰 개들은 답이 없어. 묵게 될 최소 그 일주일 일단 계약했고요. 크리스마스 이전 다음 주죠.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달래요. 또 투숙 갈 거냐고. 네, 그건 이제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고 물어볼 거예요. 계약 돼 있냐고. 돈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평점이 좋았어요. 그 저기 뒤에 인도 아저씨가 하는 집은 평점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신축이라서. 근데 여기가 약간 연식이 좀 돼서 천장은 좀 났습니다. 근데 운치가 있어요. 뭔가 개성이 있더라고. 놀이끼리 할 그곳으로 뭐. 자, 체크인 안 있습니다. 체크인 시간 아니지만 왔습니다. 그냥. 베트남처럼 집집마다 저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여기도 어김없이 저 할아버지도 피해서 왔는데 어김없이 있어. 미쳐. 근데 영어를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아니 동유럽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베트남, 태국 이렇게 와서 여기는 약간 파빌리온 혹은 이름도 기억 안 난다. 방콕에 묵었던 그 8만원짜리 숙소. 거기는요, 그냥 시스템이 갖춰진 호텔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식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감성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스테이하우스 비슷한데? 뭔가 약간 이런 호텔? 좀 어중간한 퓨전 개념이에요. 이거 뭐지? 홍보 같은 거구나. 세탁된 뭐 친구들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나 보다. 공용으로. 음식 식재료 사와서 해버리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칼하고 가위. 우리 나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나중에. 티처링을 잘하고 되지. 직원들 오케이. 아 직원들 오케이 오케이 실인가 보다. 베트남과 이제 또 다른 맛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딜 가나. 그런데 이 식물들이 베트남에서는 보셨지만 먹어요 실제로 사람들. 이거 따다 만들었대.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랑 이런 걸 따다가 만든 거래. 그래서 식당 어디를 가든 먹든 안 먹든 풀떼기를 엄청나게 줍니다. 국수에 넣어 먹든 비빔밥, 그러니까 덮밥 먹을 때 뭐 알아서 찍어 먹든 엄청 주는데, 지금 보시는 이 태국의 이 화분들은 딱 봐도 관상용이죠? 먹는 거 아니죠? 이거는 깻잎 같은데 먹을 수 있지 않나? 먹을 수 있는데 아직 까는 시기를 놓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도 많다. 이따가 당장 물어봐야겠다. 추가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 딱 끼어버리면요, 숙박시설 찾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찾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짐을 맡기고 장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원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마트. 여기가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보니까 혹은 인도분들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2층이 있더라고요. 2층에 올라와 봤거든요. 그냥 다이소가 펼쳐집니다. 다이소. 다이소보다 비쌉니다. 다이소 이 정도 가격 없잖아요. 이거 만 원이 넘습니다. 장난감, 학용품, 액세서리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어제 그 지하에 있던 탑마켓이랑 여기를 비교하면요, 여기가 싼 게 있고 거기가 싼 게 있습니다. 예, 딱 잘라 얘기하기 그렇고요. 여기는 라면을 일단 싸요. 근데 그 마트가 물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도 그 집이 많아요. 뭐 우리가 아는 이런 코너입니다. 이렇게 후진국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주요 도시들 보게 되면. 예. 있어도 다 있어요. 주로 목격했던 게 이런 관우, 연꽃, 관우, 이거 금복주 아저씨, 이런 게 많이 목격됐었거든요. 이거? 잉어 이런 게 다 불교를 상징해요. 그런데 제가 태국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 소 있죠, 힌두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런 거 파는 한쪽 편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기독교. 그 숙소 이름도 기억도 안 난다. 리틀 하우스인가? 거기는 그 집이나 상점이나 가정집에 두는 그 재단 있잖아요. 재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촬영이 된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베트남에서 봤던 그 불교 쪽이고요, 한쪽은 그 힌두교였어요. 네. 그 직원 중에 두 명이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 아침에 그
향을 피우질 않고요. 혼자서 한 10분 넘게 떠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걸 한번 나중에 촬영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아침 일찍 그런 의식들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청소하고, 종교가 없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향을 바치면서 이제 음식 같은 걸 얹으면서 향도 피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향 안 피우고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복을 기원하겠죠. 근데 그 복이 뭐 인류 평화, 환경 오염, 뭐 남녀 평등,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욕망의 추구,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는 행운을 달라 오늘, 이런 의미일 거예요. 매일에 매일.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마사지 샵 앞에, 태국에서 마사지 안 받을 겁니다. 분위기가 베트남하고 다릅니다. 이게 마사지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그러니까 마사지 샵도 해요. 그런 의식을. 그리고 게이바도 해요. 율락업소들도 아침에 그걸 합니다. 아니 아침에 문을 안 열지만 오픈할 때쯤 하더라고요. 그런 의식들을. 그럼 뭐야, 오늘 나 거식을 좀 많이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참 진짜 무신론자인데요. 신이 있다고 한들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는 신이 내 세계관에서는 제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숙소를, 그러니까 저 시설이 약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도 아저씨 집보다 가격은 약간 낮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될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시설 좋은 저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걸어 들어가야 돼요, 골목에서. 근데 여기는 골목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여기 최소 일주일 보내야 됩니다. 이 집에서. 가격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 물가 고려한다면. 태국 비쌉니다. 베트남과 태국 여행 선택하라 그러면, 도시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다낭과 호이안을 제가 적극 추천드려요. 호캉스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낭, 호캉스, 호화로운 바캉스, 다낭이 훨씬 좋아요. 바다, 그리고 율락 없고요. 밤에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 극단적인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배낭여행 오셔서 재밌는 경험들, 에피소드 남기고 싶, 기억 남기고 싶으면 호이안 최고예요. 올드타운 거리 말고. 그럼 제가 머물렀던 동네는 어디냐? 어디든 호이안 종합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 병원 큰 거 있거든요. 제가 걸어서 딱 찍었던 거기. 병원을 일단 찾으면 이 종합병원이거든요. 호이안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퍼스픽 하스피를. 거기서 움직이시면 돼요.